2018년부터 정부에서는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코딩 교육을 의무화시켰는데 정작 교육을 해야 되는 학부모나 선생님들은 교육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우리나라 코딩과 메이킹 교육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 가젯의 대표 김영주입니다. 대학교 3학년 때 로봇 대회를 준비한 적이 있어요. 기계공학과 학부생 7명이서 준비를 했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보니까 3D 설계 툴을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코딩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던 거예요. 대학교 1학년 때 코딩 수업을 교양으로 듣기는 했는데 저는 그때 코딩이 너무 싫어가지고 코딩을 포기했던 학생이었어요. 근데 로봇을 만들려다 보니까 코딩이 필수적인 거예요. 학교에서 지원금은 받았지 이걸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7명이서 어쩔 수 없이 구글링이랑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. 7명이서 처음 진행한 프로젝트가 아두이노로 LED를 켜는 거였어요. 공대생 7명이서 LED를 딱 키자마자 감탄하면서 박수 쳤거든요. 그 정도로 저희는 기본이 없었어요. 그렇게 기본이 없던 학생들이 딱 단 3개월 만에 지능로봇대회랑 국방로봇대회에서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코딩 교육은 책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싶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코딩은 해보시면 알겠지만 할 때마다 안 되는 게 코딩이거든요. 매번 실패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실패하는 게 두렵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매번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고 4학년인 지금 취업보다는 창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고 어떻게 하면 제 경험들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는 앞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코딩과 메이킹 교육의 솔루션을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가젯의 공동창업자 김도원이라고 합니다. 앞에서 친구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 또한 많은 얘기를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